그동안에 논의를 계속해왔는데 그 논의조차 병기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래서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저는 위원장께서 이제 충분히 의사진행 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주고요. 결과보고서하고 증인고발의 건은 별건입니다. 이 결과보고서에 왜 자꾸만 증인고발의 건을 함께 넣어서 말씀을 하시는지 전잘 이해가 안 가는데 결과보고서부터 먼저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여야 간사간의 협의가 좀 어려 협상을 다시 하는 게큰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의사진행 발언은 다 끝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영어도 아니고 국어로 가는데도 이렇게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가령 청담동 술자리.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네. 자, 자제하시고 청담동 술자리를 의사 일정 발언. 지난해 10월에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사과도 없고 군불떼기라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게 정쟁이에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언론 보도는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입니까? 자, 사실이에요? 의사진행 자, 발언해 주시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걸 주장하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기를 하게 되면 국민 분열을 가중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흙탕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이 명확한데도, 사실이 아닌 것이 명확한데도 사실이 아닌 것을 두고 사실이 아닌 것을 적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적고, 이거는 국민 분열을 가중시키겠다. 결과적으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 대법원 판례. 우리 여기 법조인들 많이 계시는데 법조인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증인이 단편적인 것을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증언의 전체를 파악해야 된다. 기억의 착오로 인해서 증언한 경우에는 위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거는 대법원 판례 세 개를 다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어느 의원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니, 좀 말씀하시고. 증인의 위증고발, 이거 하는 것은 관례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안 해도 될 것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 불필요한 것을 안 하는 것은요, 정치혁신의 시작점입니다. 정치개혁이나 혁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안 해도 되는 것을 안 해도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증인고발은 다 해왔으니까 이번에 한다. 세상에 이런 주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네? 정치 혁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그걸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국민 분열을 야기하거나 가중시키거나, 그리고 정쟁을,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것, 네. 정치에 악용하려는 것, 자,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주시죠. 자, 그러면, 네. 자, 이제 자제해 주세요. 그러면은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의사 일정 제1항,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네. 좀 자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뭘 원하냐. 여러분. 가만 있어.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가족 여러분 자제해 주세요. 유가족 여러분 자제해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용히들 하시고, 네.
유가족 여러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용히 방, 자 조용히 방청해 주시고요. 자, 네, 알겠습니다. 좀 알았어요. 예. 자 우리 유가족 여러분 저 자제해 주시고요. 회의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그 진행을 해야죠. 자 유가족을 좀 밖으로 모셔요. 자 저기 유가족 여러분 좀 자제해 주십시오. 회의를 좀 진행해야 됩니다.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예, 조금 안내해 주셔서 조금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죠. 자, 우리 저 회의 진행을 해야 되니까 좀 이석해 주십시오. 네. 자, 이 정도 하시고요. 의사 진행 발언은 중단시키고요. 그러면 저